여러분 안녕하세요. 맥인 인자스들의 상혁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바이킹스워프의 랍사 파티. 이 사람 뭐였고요? 조금 잔인한 것 같아요. 랍사를 먹으러 왔는데 마스코트가 랍사라는 게. 이 사람은 자기 친구들이 맛있게 먹히고 있는 걸 알고 있을까요? 미안해. 바이킹스워프의 가장 핫한 이유는 역시 랍사가 무제한이라는 거. 굉장히 배가 고파요. 미치기 때문에 항상 엄청 많이 먹고 6개월. 여러분들이 약오를 쓸 정도로 많이 먹고 올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 바이킹스워프 갈까 말까 고민하셔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죠? 끝까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아! 나왔어요. 저 꽤 오래 기다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나와가지고 매우 놀랍습니다. 아니 여러분, 랍스타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먹어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여기서는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쩜 이래? 진짜 랍스타를 먹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랍스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개인 소장 좀 하겠습니다. 촬영을 떠나서. 오. 갈비도 되는 거죠, 사장님? 우와! 갈비 랍스타 전복 부탁드립니다. 번호 3번입니다, 사장님. 와우! 가리비하고 키조개 부탁드릴게요. 아, 3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내가 지금 빈속이에요, 사실. 그리고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요즘 사실 무리를 너무 해서 자고 늦잠 자고 체력도 막 저녁 6시, 7시만 돼도 막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촬영도 못하고 다른 촬영도 못하고 그런 요즘이었거든요. 자꾸 지쳐가지고 조만간 삼계탕을 먹을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야, 이렇게 해산물로 보양을 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요. 제가 이제 이거 먹을 건데 이거 먹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드디어 우리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나긴 시간이었어요. 그죠? 8개월 만에 이게 1,000명이 됐는데 조회수는 많이 넘는 게 진짜 많은데, 조회수 합치기만 해도 저희가 20만 넘잖아요. 그렇죠? 다 합치면 20만이 넘는데 구독자 1,000명이라는 건 솔직히 좀 아쉽죠. 방송이 재밌다면은 꼭 구독도 눌러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랍스타 대게 킹크랩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수율. 안쪽에 얼마나 살이 꽉 차있는지, 육즙이 가득 찬지, 이 안에 껍질 안에 살이 가득 차있어. 진짜 이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 찍어가지고 나 뭔가 하려고. 제가 앞에는 칠리만 찍어 먹었는데 요 소스가 저는 그 뭐 올리브나 마늘 넣은 갈릭 소스 같은 거 많잖아요. 이게 또 버터 소스라고 합니다. 액체 만의 버터 소스인데 오늘은 환율이 좀 올라서 13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거 잘 체크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먹어야겠죠. 진짜 저 오늘 이 랍스타를 일단 다섯 마리 목표합니다. 지금 가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개째. 아, 이거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찐 거는
한 번에 살이 싹 했는데 이거는 부어서 약간 조사놓은 것 같아. 치즈를 올리고 날치알에다가 튀김가루 같은 걸 위에다 올렸거든요. 조금 단데 진짜 존맛 탱이야. 이거 미쳤어. 와 이거 미쳤다. 우와 와. 제 생각에는 조금 어린이들을 위한 입맛이긴 해요. 제가 입이 조금 어린데 진짜 맛있어. 근데 어르신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조금 달달해요. 랍스터에 이은 초갈비입니다. 뷔페에서 먹는 소갈비치고 이 정도로 부드럽게 나온 거 처음 봤어. 랍스터는 해산물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뷔페를 가면은 막상 가면 먹을 거 별거 없어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모든 게 다 맛있어요. 왜 이렇게 비싼지 알 것 같고 음식 하나하나 먹으면 먹을수록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 전복 먹으면 뱉거든요. 비려서 제 입에는 솔직히 전복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맛있어라고는 말 못하지만 지금 비리지가 않는 게 너무 신기해. 이렇게 맛있는 거를 무제한으로 또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신선도가 기쪽에 회예요. 저 처음 먹어봐요. 엄청 부드럽다. 가리비. 진짜 우와. 키조개는 엄청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에요. 정말 그냥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키조개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가리비는 고독고독하면서 고소하기까지 하는데 신선한 해산물 맛까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소한 해산물 맛 진짜 엄청 맛있어요. 화나나 그래. 너무 미쳤어. 미친놈이야. 뷔페 가면은 많이 먹어야겠다 생각하잖아요. 배부르 쓰고 아쉽잖아요. 와 이거는 진심으로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돼지 수준이 아니니까 비싸니까 솔직히. 근데 정말 맛있네요. 그리고 역시나 이젠 이런 데 오면 빠질 수 없는 초밥이죠. 연어 초밥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어 초밥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우 초밥입니다. 아 새우 초밥 진짜 맛있다. 신뢰감이 생겨서 도전해볼게요. 제가 진짜 안 먹거든요. 방어를. 제가 해산물을 못 먹는 이유는 비리다. 근데 오니에 광어를 올렸는데도 비리지 않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너무 살이 꽉 차 있고 엄청 부드럽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짜요. 지금 제가 랍스터를 오늘 다섯 개를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랍스터 먹었는데 뭐 갈비 먹고 그릴 그것도 먹고 뭐 조개 먹고 새우도 먹고 뭐야 스시도 먹고 간장새우도 먹고 그리고 또 보니까 회가 있는데 회가 회를 어떻게 줘요 보통? 이게 떠오죠? 말을 하면 즉석에도 떠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냥 퍼서 먹을 수 있는 바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신뢰도가 생겨가지고 다른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는 거. 사실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흔한 새우튀김이지만 와 셰프분께서 저희가 이제 문어하고 연어하고 광어를 말씀드렸는데 지느러미 좋아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는다고 하니까 여기 지느러미도 조금 더 챙겨주셔가지고 지느러미도 함께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문어 숙회부터. 아 문어가 달아요. 문어가 다네. 연어는 그냥 과일 먹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부드럽습니다. 망고 먹는 것 같아요. 완벽. 여기다가 비싼 물까지. 우리 일반 식수 같은 거 한 450원 하잖아요. 이거 1000원 넘는 거래요. 그래서 굳이 이걸 시켜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거 안 먹거든요. 비싼 건 다르군요 여러분. 갈비찜은 이렇게 예쁘게 줘요. 이거 그냥 하나씩 들고 오면 되거든요. 부드럽고 한방 냄새 약간 나요. 한약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 그 맛있는 좀 비싼 갈비 맛입니다. Not bad. 왕소갈비가 저는 조금 더 맛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모든 메뉴를 한 바퀴 돌고 드디어 다시 랍스터로 돌아왔습니다. 허! 이게 여러분 이 등줄기를 타라 알을 그
그냥 싸구려 납사가 아니라니까요. 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센데 저 돈 주고 먹을 만 할까? 꼭 오세요. 진짜 완전 강추. 이 매기는 녀석들에서 찍었던 모든 음식보다 제일 맛있다. 아니다, 첫 번째는 광장시장에서 먹었던 그 김밥, 그 제일 맛있었고,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광장시장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보다 친절하다. 진짜 많이 먹을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아, 3시까지인데 다 드신 분들은 이제 천천히 나가시거든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든 더 꾸역꾸역 밀어 넣겠습니다. 트름 나온다. 큰일 났다. 리모네와 한라봉 두 가지. 원래 근데 이렇게 비싼 곳은 우리 설설 은설님이다 은설님이랑 진영입니다 진영, 우리 진영님이나 은설님이 오셔야 되는데 웬일로 비싸고 좋은 곳을 저랑 왔어요. 먹이는 녀석들이. 저는 항상 뭐 이제 휴게소나 광장시장이나 오늘 이렇게 좀 비싼 곳에서 정말 좋은 음식으로 너무 행복하게 한 끼를 먹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디저트까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라봉을 제가 먹어보니까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주황색이 있어요. 이게 껍질이에요. 그래서 씹으면 껍질이 씹혀요. 돼지 부속집 가면은 잘못 잘라줘서 돼지 껍데기 씹을 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무 저렴한가요 멘트가? 죄송합니다. 저는 비싼 걸 못하나 봐요. 한 컵에 두 맛으로 이렇게 좀 많다 싶은 분들은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 레모네, 리모네 여러분. 와, 이런 말 써 내놔 드럽게 씁니다. 레모네가 굉장히 신데 후식으로 은근히 조금씩 먹을만 합니다. 자, 망고 나왔습니다. 요렇게로. 망고 비린내 나거나 신맛 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맛있는데요? 진짜 요거하고 리모네는 한 번씩 추천드리면 레모네는 굉장히 쉬운데 갑각류나 갈비나 이런 거 먹다가 입안에 좀 느끼한 거를 가시기에는 딱 괜찮아서 저런 거 하나 정도는 같이 나눠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입안이 엄청 상쾌해져서. 아니,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랍사 먹고 치즈케이크를 또 먹는다? 약간 신라면 먹고 불닭볶음면으로 입가심하는 느낌? 탕수육 먹었는데 돈가스를 먹는 느낌. 돼지보송을 먹었는데 껍데기를 또 먹는 느낌. 티바지를 입었는데 패딩을 또 입는 느낌. 오, 근데 빵이 되게 쫀득쫀득하네. 차라리 이게 낫다. 얼그레이라서 그런지 조금 화한 맛? 좀 시원한 맛? 또 나고요. 치즈케이크보단 얼그레이 맛이 더 맛있네요. 중간중간에 씹히는 이 당근 식감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완전 다크 초콜릿의 끝판. 오, 맛있다. 딱 맛있어. 맛있네요. 네,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서울에서 바이킹 스워프로 가장 유명한 곳이 코엑스점과 롯데월드점,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 롯데월드점이 조금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한 70% 정도 바이킹 스워프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예약도 좀 편한다고 하는데, 대신 지금 이 자리 말고 옆에 보이시는 저쪽에 창가 자리는 약간 예약하기 힘들다. 길게는 한 달 전에 연락을 해야 될 정도라고 말을 하니까 창가 자리에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을 갖고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특히나 그리고 이 롯데월드점이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은 다양한 음식을 프로모션을 많이 한대요. 저번 달에는 대게 프로모션을 했다고 하는데 대게도 나온대요. 대신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프로모션을 잘 확인하고 오셔야 된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시에 입장을 해서 3시까지인데 식사는 2시 50분까지만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랍스터나 이런 메인 음식들, 그리고 3시까지는 디저트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잘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약 방법은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시면은 날짜와 함께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약하면 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약을 하고 나면은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캐치 테이블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니까 확인 받고 예약하시고 잘 입장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녀석들에서 정말 많은 식사를 해봤지만 진짜 최고의 맛. 광장시장 그 참치김밥을 뛰어넘을 만한 정말 맛있는 맛이고,
그동안 은솔님과 진영님이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제가 항상 속상했는데 저도 이렇게 비싸고 맛있는 곳에서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고요. 진영님, 은솔님 너무 야구르시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먼저 먹었으니까. 여러분도 가족들이랑 오기에는 가격이 솔직히 조금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기분 내서 오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맛있는 거 먹으면 가족들 생각이 나잖아요. 저 정말 가족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에 꼭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3마리 먹었거든요. 랍스타만 따지면 3마리 먹었는데 충분히 뽕 뽑은 것 같아요. 더 못 먹겠어.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먹었으니까 여러분도 오시면 꼭 3마리 이상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맛있던 거는 랍스타, 두 번째는 가리비. 와, 가리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저만큼 드시지 마시고 더 많이 드시기를, 한 이틀 정도 쫄쫄 굶다가 오셔서 더 많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영상과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